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유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베이스 맛집 에스쁘아에서 새로운 파운데이션이 나와버렸어요.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모공쟁이 분들, 그리고 약간 피부가 얼룩덜룩해가지고 막 베이스 바르는데 막 엄청 공들이시는 분들은 이 제품, 이 베이스 제품을 처음 보시고는 저걸 이렇게? 라는 약간 흠칫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차근차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스쁘아 선생님께서 요 비베베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이제 개발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파운데이션보다는 쿠션에 더 익숙하고 또 손쉽게 잘 사용하시잖아요. 간편해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냥 퍼프를 탁 찍어가지고 따다다닥 바르면 끝. 근데 파데는 어때요? 파데는 막 짜가지고 막 브러쉬로 발라야 할지, 아니면 뭐 스파츌라 막 손으로 찍어 발라야 될지, 그리고 퍼프는 뭘 사용해야 될지, 뭐 어떻게 방향으로 발라야 할지, 뭐 쿠션보다는 사용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기 때문에 파데에 손이 안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쁘아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thinking about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파데 사용할 때 이 도구 없이 쿠션처럼 정말 간편하게 간단하고 쉽게 그냥 쓱쓱쓱 퍼발라도 예쁘게 베이스가 커버되는 그런 파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 비베베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코덕이시라면 뭐 에스쁘아 베이스는 하나씩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쁘아 아임 신뢰해요. 제가 요즘 전청조 말고 그러니까 효진조 살짝 빠져가지고 아 죄송해요. 또 살짝 이제 스포를 하자면 어머머 컨실러를 주나봐 이번에는. 또 에스쁘아 하면 레드 패키지 정말 어메이징 하잖아요. 우리 마이 프렌드한테 이제 인트로듀스를 잠깐 해보자면 패키지 뭐야, 한 손에 딱 들어와. 파운데이션 하면 막 무겁잖아요. 또 유리로 되어 있고, 얘는 그냥 무슨 가방에 넣어도 핸드크림일 줄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점자까지, 이거는 센스를 떠나서 이제 클래스예요. 자, 그래서 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먼저 텍스처가 어떤지부터 볼게요. 일단 이게 플루이드 제형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흔들어서 베이스끼리 잘 섞어 줄게요. 자, 이렇게 열어서 자, 이렇게 딱 흐르죠? 자, 텍스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도 그 자체입니다. 파운데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끈적임이라든지 꾸덕함이 전혀 없어요. 에센스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만 그냥 이렇게 쓱쓱 펴발라도 정말 얇고 촉촉한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에스쁘아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떤 미션을 줬냐면, 아, 효진씨 우리 자신 있어. 아, 그냥 손으로 펴발라봐. 에? 손으로? 내 피부에 손으로? 우리 알죠? 우리같이 모공쟁이 그리고 이 피부결이 막 엉망진창인 사람들은 이 손으로 펴바르면 난리, 그냥 베이스 망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제품력이 조금이라도 안 따라주면 그냥 망하는 건데, 자, 일단은 컬러가 어떤 컬러가 있는지부터 한번 보실게요. 20호, 21호, 22호, 마지막으로 23호, 이렇게 네 가지 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커버력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다시 이렇게 흔들어주고, 저도 떨려요. 자, 아무 도구 없이 손가락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자, 여러분 판단은 우리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진짜 에센스 바르는 것처럼 그냥 바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살짝 묻혀서, 저처럼 일단 피부결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한 겹 한 겹씩 쌓아갈게요. 일단 반반 이렇게 비교해볼까요? 자, 여러분 자, 모공 커버한 부분이랑 피부 표현이랑 그리고 피부 전체적인 느낌 그냥 싹 보세요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할게요. 좀 커버가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는 이번에 올리브영 기획세트로 나오는 요거 컨실러. 자, 요런 데라든지 이렇게 제가 여드름 자국이 굉장해요. 요 정도 이렇게 또 두드려서 커버를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피부톤이 더 정리된 느낌 보이시죠? 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품력 좋은 신상을 이렇게 먼저 알려드리잖아요? 나 그렇게 즐거워! 더 행복해!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거는 입 터졌다! K뷰티가 이렇게 막 성장할수록 내가 더 기뻐요. 자, 무튼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다른 쪽에는 제가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파데 브러쉬를 사용해서 펴발라줄게요. 여기 싹 그냥 쿠션에 있는 퍼프 아무거나 들고 왔어요. 이렇게 펴발라줄게요. 와,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여러분 저 에스쁘아 베이스 카테고리 안에서 요 파운데이션 1위. 확실히 난 브러쉬를 쓰니까 모공 커버가 깔끔하게 된 게 보이긴 하죠. 우리 모공쟁이들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손으로 발랐는데 요 정도 훌륭하다. 이렇게 또 발라주고
저는 딴 거 안 보고 피부 표현이랑 지속력 이 두 가지만 봅니다. 야, 지속력까지 완벽하다? 그러면 이거 진짜 그 로드샵 파운데이션의 혁명이에요. 아 진짜로.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화장하고 10시간 이상 있을 거거든요. 지속력 테스트도 제가 해서 자막으로 남길게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올리브영 기획 알림으로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올리브영 온라인 오프라인 몰 전부 비베베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기획 세트가 20% 할인이 들어가서 29,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색조 메이크업 들어가 보실게요. 일단 색조가 올라갈 부분에만 이렇게 파우더링을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플루이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파우더링을 막 전체적으로 해서 텁텁하게 하면 나중에 개기름 올라왔을 때 막 파우더랑 베이스랑 막 뭉치면서 피부 표현이 더 안 예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색조가 올라올 부분에만 이렇게 파우더링을 해줄 거예요. 팔자에 살짝. 왜냐면 또 베이스 제품에 따라 파우더링을 해줬을 때 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제품 또는 파우더링 했을 때 막 개기름이 올라와가지고 막 뭉치고 막 피부 표현이 더 더러워지는 베이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피부 상태 또 그날 피부가 어떤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본인 피부에 막 이리저리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막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오늘 효진씨 얼굴 상태 진짜 좋은데? 이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의 고급스러운 막 분위기 이런 거는 진짜 피부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진짜 이거는 반박 불가야.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피부에 몇백에서 또 수천만 원까지 쓰는지 피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 그거를 내가 이제야 알아버렸네. 자 그리고 코 쉐딩을 해줄 건데요. 에뛰드 쉐딩 스틱 쿨톤 컬러로 먼저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저는 손으로 이렇게 콧대를 만들어줄게요. 제가 이렇게 촉촉한 베이스를 사용했잖아요. 브러쉬로도 한번 쉐딩을 해보고 손으로도 해봤는데 손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뭔가 자연스럽게 음영이 지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진짜 도구 필요 없이 다 손으로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콧대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저는 지성 피부라서 파우더 쉐딩을 사용해서 한번 코팅을 살짝 해줄게요. 중간에 살짝 끊어주고 이렇게. 자 그리고 얼굴 외곽에도 컨투어링을 살짝 해줍니다. 좀 더 V라인으로 만들어주기. 자 그리고 나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 이걸로 애교살에 살짝 밝게 만들어줄게요. 제가 또 생각났는데 제가 또 옛날 메이크업 룩이랑 많은 변화가 있는 게 이 애교살 메이크업. 우리 K뷰티, 우리 K애교살 이 발전이 되면서 제 눈매도 약간 순하게 만드는 데에 큰 공헌을 한 K애교살 메이크업. 자 그리고 나서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크업 쿨톤 컬러로 한 번 더 살짝 핑크빛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눈매를 이렇게 내려서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화장법을 또 어떻게 테스트 중이냐면 라이너로, 붓펜 라이너로 먼저 눈매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먼저 릴리바이레드 이 애쉬 토프 컬러 약간 밑그림 주기 좋은 컬러거든요. 살짝 이렇게 아래로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에뛰드 라인픽스 브러쉬 라이너 브라운 컬러 요거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또렷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라인을 먼저 이렇게 잡아놔요. 이렇게 눈꼬리 라인을 먼저 따놔야 이 기준에 맞게 제가 눈화장을 해서 더 이렇게 슬퍼 보이게 만들거든요. 아니면 제가 섀도우를 먼저 해버리니까 음영을 넣을수록 원래 내 눈매대로 이 눈 모양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라이너로 기준점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라이너를 아래로 빼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브로우 펜슬 2.5호 이걸로 눈썹 전체적인 틀을 만들게요. 요즘은 또 금방 지워지는 눈썹 문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 싶어요. 아 눈썹 그리는 거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요 여러분. 왜냐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눈썹 모양도 어떤 게 또 유행에 맞고 내 얼굴 상태에 따라서 눈썹 모양을 또 바꿔줘야 되니까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와 눈썹 문신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잘 선택해야 되는 성형 수술이나만큼 이 반영구도 진짜 잘하는 데서 해야 되는 이 발품이 정말 중요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여기 큰 틀을 좀 잡아주고 또다시 쉐딩 섀도우를 들고 와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경계선을 좀 풀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야지 약간 섀도우 칠한 것처럼 눈썹 모양이 또 부드럽게 되거든요. 이 과정 필수. 안 그러면 나 눈썹 그렸다 띡띡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필수입니다. 필수. 아니면 다시 쉐딩 섀도우를 들고 와서 이렇게 브로우 파우더처럼 먼저 이렇게 음영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메이크업은 그림 그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트다. 예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3.5호 좀 더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완성해 줄게요. 지금 제 눈썹 털을 보니까 여기 밑에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 있어서 이 키스미 쪽집게랑 이렇게 빗이랑 같이 있는 요거를 다시 꺼내서 여기 눈썹 밑에 지저분한 털들을 다 뽑아줘야겠어요. 여기만 깔끔하게 정리해줘도 이 눈썹 전체적으로 또 깔끔해 보이거든요. 아, 점보러 갔잖아 또. 점보러 갔는데 이 점쟁이 아저씨가 여기 밑에 관리를 잘 하래요. 이게 전부 다 재물뽑이라고. 아,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잔디 정리해주는 것처럼. 또 이게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계속 또 생각이 나. 그래서 항상 제 파우치에는 이 쪽집게가 항상 있답니다. 저는 진짜 나의 궤드랑이. 궤드랑이 털도 잘 관리 안 하는 잘 관리 안 한 사람인데 만약 또 점쟁이 아저씨가 관리 잘해줘라 하면 또 할지 모르지 또 내가. 아 정말 큰일이야. 자, 그리고 저는 또 애쉬토프 컬러로 여기 한 번 더 눈썹 끝에만 좀 코팅을 해줄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효과 좋거든요. 진짜 개기름 때문에 눈썹 뒤에 항상 지워지시는 분들 진짜 이렇게 붓펜 라이너 정말 연하게 그려지는 붓펜 라이너 들고 와서요 여기 뒤에만 살짝살짝 이렇게 코팅만 해줘도 이거 살아남습니다. 내가 테스트까지 해봤잖아요. 이제 비행기 탈 때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내가 눈썹만큼은 사수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눈썹 그려주고 붓펜 라이너로 좀 코팅을 해줬거든요. 보니까 진짜 막 완벽하게 눈썹 모양이 살아남았다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이렇게 눈썹 반쪽만 되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여름에도 되게 기깔나게 잘 활용했던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눈화장을 조금 웜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웜톤 팔레트 같은 경우는 좀 붉은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베이스는 쿨한 컬러의 색조를 사용해서 너무 눈화장이 붉게 되지 않도록 좀 방지를 해줄게요. 자, 이거는 페리페라 힙행열차 팔레트고요. 베이스를 일단 요거 두 개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눈두덩을 좀 쿨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두 개 컬러 섞어서 눈두덩 3분의 2 정도 펴발라줄게요. 자, 베이스는 요 정도로만 깔아 놓을게요. 일단은 막 눈두덩이가 막 불다는 느낌은 안 드시죠? 자, 그리고 토니모리 더 쇼킹 스피노프 팔레트 3호 텐주 주브 팔레트입니다. 요 컬러랑 요 컬러 살짝 섞어서요. 이제 눈두덩에 붉은기를 살짝 넣어볼게요. 눈두덩 한 3분의 2 정도만. 자,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요 두 컬러 섞어서 쌍꺼풀 라인 쪽에 펴발라줄게요. 사실 저는 눈화장은 거의 뭐 맨날 똑같이 하기 때문에 팔레트만 바뀌고 오늘도 똑같이 눈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8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8년째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있냐면 화장이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번 이렇게 확 다른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면 제가 계속 성형을 계속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얼굴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좀 선호하는 컨텐츠 자체가 약간 분장, 변장. 제가 뭐 이제 비포 애프터로 변장을 하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제 영상을 봤을 때 막 쉽게 따라하는 메이크업을 저는 계속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아마 제 메이크업 컨텐츠 주가 데일리 메이크업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메이크업이 다 비슷해요. 셀프 디스. 자, 이렇게 또 붉은기를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컬러를 섞어서요. 눈 뒤쪽과 눈 앞쪽에 음영을 줄 건데요. 제가 지금 라이너로 이렇게 좀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요 틀에 맞게 이렇게 눈꼬리도 아래로 내리면서 눈화장을 해줄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또 제 눈매에 따라 또 이렇게 또 올라가거든요. 제가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 요 기준점을 따라서 눈화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디어달리아 퍼펙트 디자이닝 섀도우 스틱 샴페인 바닐라랑 코튼베리 이렇게 두 컬러 들고 왔거든요. 샴페인 컬러로 눈두덩 중앙에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이게 또 펄 알갱이가 조금 커가지고 살짝 오늘 좀 눈화장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걸로 제가 눈두덩 중앙에 포인트를 주거든요. 이렇게
눈화장이 좀 텁텁한 느낌을 좀 지워주고 그리고 살짝 핑크빛이 도는 또 스틱 섀도우를 사용해서 이 눈두덩 위에 위주로 또 한번 발라줄게요. 그리고 샴페인 컬러로는 눈앞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또 예쁩니다. 요즘 눈앞 하이라이터 주는 게 또 핫하잖아요? 애교살 중간까지 컬러 맞춰주고. 자, 그리고 라이너 그려주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또 컬링 해줄게요. 오늘 약간 조금 눈화장에 포인트를 줄까요? 그래서 컬링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키스미 라이너 다크브라운 컬러 이걸로 속눈썹 사이사이 또 라이너를 그려서 눈매를 또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자, 요거 부분 속눈썹으로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살짝 넣어볼게요. 자, 부분 속눈썹 붙이는 일은 노가다다. 근데 확실히 속눈썹을 붙여야 이게 화면에서는 더 비포 애프터가 또렷하게 보여서 더 뭔가 색다른데 솔직히 우리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는 속눈썹을 잘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 쉬워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어렵다 따라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까봐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마스카라로 속눈썹 뿌리에 이렇게 살짝 컬링을 해줄게요. 아래 속눈썹 중간 위주로 이렇게 또 컬링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큐브 디파인 렌즈 끼고 왔고요. 이제 눈 아래쪽을 이제 확 트여볼게요. 자, 이 컬러 사용해서요. 근데 진짜 저 렌즈빨 진짜 심하다. 눈에 뭐 확장 안 해도 눈이 위아래로 약간 트여 보이는. 남은 양으로 눈 아래 전체적으로도 훑어주고 약간 눈 아래쪽은 일자로 이렇게 빼는 느낌으로 가셔야 눈이 확 순해 보입니다. 와, 눈 뒤에가 또 확 트였죠? 그리고 좀 더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또렷하게.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리고 에뛰드 쉐딩 스틱 웜톤 컬러를 사용해서요. 애교살 라인을 또 빼줄게요. 요즘은 이걸로 그려야 라인이 더 뭔가 확 사는 느낌이어가지고 또 묻혀서 자, 이렇게 애교살 라인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인퓨징 블러쉬 4호 무어 요 컬러를 살짝 사용해서요. 이쪽에 살짝 좀 뽀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핑키드 컬러 요 컬러를 또 사용해서요 살짝 또 핑크빛을 넣어줄게요. 자, 요런 느낌으로 제가 요즘 다크서클 위에다가 이렇게 좀 펴발라주고 있거든요. 제가 점점 다크서클이 너무 짙어지더라고요. 이게 커버로도 안 돼.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좀 뽀용한 컬러로 블러셔를 발라주니까 좀 커버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볼게요. 자, 일단 데이지크 프루티 립잼 시포 무화과잼 요걸로 립 베이스를 먼저 깔아볼게요. 이게 사람 취향이 계속 바뀌는 게 특이하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글로우 립은 쳐다도 안 봤는데 건조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바르는 느낌? 근데 또 요즘은 내가 또 말하잖아요. 우리 K뷰티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어. 립글로즈 발라도 막 너무 막 기름 탕수육 먹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바르고 있다 그런 느낌. 저는 이렇게 살짝 채도를 약간 톤다운된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 무화과잼 컬러 제 피부톤이랑 잘 맞아서 좋아요. 저는 입술을 강조하면 안 되는 얼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닐라 코 누드 로즈 립펜슬로 위에 입술 살짝 오버립을 줄게요. 그리고 제 원래 입술이 약간 회색빛이 돌아서 입술 테두리는 좀 회색빛을 조금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바닐라 코 립글로즈를 듬뿍 발라줄게요. 뭔가 입술이 더 탱글탱글해 보이도록. 이게 또 립글로즈를 듬뿍듬뿍 발라야 인스타 그 상세 페이지 느낌의 입술 아시죠? 이게 촉촉한 거. 약간 나오네. 광택감. 그렇더라고요. 이게 립글로즈 하나로는 그런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듬뿍듬뿍 발라줘야 돼. 막 퍼발라야 돼. 이거는 유튜브용. 근데 실제로 보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너 탕수육 먹고 왔니? 진짜 이거예요. 근데 화면에는 더 예쁘게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 탱글탱글해졌지? 이러고 커피 먹으면 빨대 난리 나죠? 그리고 페리페라 19 쿨땅 대란. 이걸로 이제 입술 안쪽에 살짝만 포인트를 줄게요. 약간 그라데이션.
그러면 약간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상세페이지 느낌의 입술이 살짝 나온다.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저 약간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또 펄잔치 좋아하잖아요. 요거 두 개 한번 애교살 밑에만 조금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아. 요거는 글린트 럼 앤 슈가고요. 요거는 디어달리아 엔찬티드 요 펄입니다. 요거 두 개로 애교살 밑에 살짝 포인트 줄게요. 뭔가 아쉬워서 그래. 그냥 가기 너무 아쉬워. 디어달리아 요걸로 눈 중앙에 펄을 슬쩍 넣어줄게요. 이 면봉은 쿠팡에서 산 미세 면봉이었던 것 같은데 예,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주근을 이렇게 살짝 화면으로 티가 날지는 안 날지는 모르겠으나 티가 나나요? 화면엔 티가 안 나는 느낌인데 자, 이렇게 눈 중앙 위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역시 나는 눈을 좀 화려하게 만들어놔야 다른 느낌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오늘은 좀 색다르게 조금 보이고 싶어서 앞머리를 이렇게 살짝 잘랐는데 망했어요. 지금 약간 엉망됐어. 전문가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앞머리가 아 뭔가 딱 앞머리 뭔가 예쁘게 딱 자르면 좋을 텐데 지금 감이 안 잡히네. 자 일단 앞머리 없는 상태로 마무리 인사하고 제가 카메라 끄고 앞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